안녕하세요. 덕장TV 박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15,000톤 TGM 냉동 컨테이너 탑 차량입니다. 기존의 15,000 냉동 컨테이너 탑 차량 파란색 모델 LX캡만 보셨을 텐데 이번 모델은 15,000 TGM L캡입니다. L캡에 냉동 컨테이너 길이 9,450짜리를 얹고 냉동기는 TR1200S 서브 냉동기 그리고 하부 3구 메인 냉동기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15,000 TGM L캡 차별화를 두려고 L캡은 화이트 칼라, LX캡은 블루 칼라로 가져왔는데 L캡 같은 경우는 LX캡에 비해서 이 정도 이렇게 좀 탑이 낮습니다. 탑이 낮다 보니까는 서브냉동 상부 장착 시 틸팅 각도가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량 캡하고 이 냉동 컨테이너 탑 사이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기존의 LX캡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50mm가 넘었는데 이걸 한번 재볼게요. 차량 캡하고 컨테이너 탑 사이가 200m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앞쪽으로 붙었습니다. 캡하고 컨테이너 탑하고 많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관상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상부 쪽으로 바람막이 스포일러 장착이 됐고요. 앞 타이어는 이고의 80R 22.5 싱글 타이어고요. 컨티넨탈 제품이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냉동기는 ATX 서머 TR1200S 7마력 서브 냉동기. 이 냉동기가 화성 70기보다 콤프 용량이 약간 더 큽니다. 기존의 화성 70D 같은 경우는 470cc 그리고 요 모델은 560c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도 조금 더 높고 효율도 조금 더 낮습니다. 차량 띠도장 화이트 컬러에 맞게끔 이렇게 띠도장을 좀 진한 색으로 했어요. LED 차폭등 3구 메인 냉동기 이렇게 하부 장착을 해놨습니다. 서스다이 흑바지에다가 도장을 한 번 더 입혔고요. 구동층은 275 70R에 22.5 복륜 더블 타이어입니다. 서스펜션은 이렇게 에어 타입입니다. 가변축, 네, 가변축 메인 컨트롤 박스 아래쪽으로 이렇게 언더 코팅 잘 도포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 보관함, 뒷문을 고정시키는 이렇게 고정고리, 네, 끝단푸시 등 테일램프 이렇게 케이스도 서스 타입에다가 도장을 입혀서 깔끔하게 처리해놨어요. 도코 쪽으로 접안했을 때 이렇게 차량 컨테이너가 찌그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각고무가 이렇게 단단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로킹노드 서스 제품, 경첩은 도금 제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속 쪽으로 이렇게 철 공구통 큰 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탑 아래쪽으로 물이 빠져날 수 있는 물구멍, 세로 피 보강, 서스 이틀에 두 줄 장착이 되어 있고요. LED 실내등입니다. 컨테이너 탑 폭을 좀 넓게 쓰시기 위해서 내부 옆면 쪽 피 보강판은 부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쪽 물구멍, 팁바레트 앞판 보강, 서브 냉동기, 메인 냉동기가 장착된 경우 이렇게 배선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앙 칸막이 맞출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3구 팬 메인 냉동기, 히터가 포함된 모델입니다. 오늘은 만 TGM L캡 냉동 컨테이너 탑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특장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 박 차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신속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